오늘은 제가 아이오닉을 받아보는 날이에요. 큰맘 먹고 주문했죠. 아, 저쪽에 아이오닉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레이싱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5에 아이오닉 6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대에서 2020년에 프로펫이라는 컨셉카를 냈었죠. 그게 이제 양산된 게 바로 이 아이오닉 6. 이게 컨셉카에 비해서 디자인이 살짝 너프되긴 했지만 도색이 이쁘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컨셉카 내부가 진짜 이쁘긴 한데 어르신분들은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였어요. 이게 아이오닉 6의 차키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차량의 재원을 보시면 출력은 321마력, 그리고 토크는 62km, 중량은 2톤, 그리고 4륜구동입니다.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배터리 용량이 정말 엄청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524km라고 합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의 가격은 5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여러분들이라면 이 돈으로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머스탱. 제가 디자인을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딱 봤을 때 이뻐요. 뭔가 1초 포르쉐가 떠오르는 둥글둥글한 전면부, 라이트가 살짝 튀어나왔고 자세히 보시면 LED 포인트가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작한 프론트 모양 매력이 있어요. 전장은 4855에다가 옆에서 보시면 딱정벌레처럼 둥글게 생겼죠. 참고로 이 미끌미끌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공기저항 계수가 0.1이라는 사기적인 수치가 나오죠. 이거는 뭐 거의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그리고 뒷모습은 굉장히 독특해요. 테일램프가 일자로 쭉 있는데 이게 그 네모네모 뭔가 얼음 트레이 같은 것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두 개. 근데 솔직히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는 연비를 살리기 위해서 납작한 모양을 택했고요. 자, 이동수단 모듈 겠다. 그렇지. 아니 뭐야, 앞에 프렁크 여기 안 열리나 이거? 이 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세차할 때나 장마철에는 조심하세요. 이게 안에서 물이 샐 수도 있거든요. 오, 그리고 문짝 이거 버튼식. 오, 뒷좌석 시트 이쁘다. 이거 손잡이 같은 경우는 둥글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고요. 내부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USB 이거 충전기인가? 내부 시야는 대략 이렇고, 제가 앞좌석 또 한번 타볼게요. 오, 내부는 확실히 이뻐요. 이거 이쪽에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 뭐 어플 같은 것들이 있고, 중앙에 커피꽂이, 그리고 창문을 여기서 여네요. 이거 그리고 송풍구 라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 이어져 있어요. 디자인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지금 밖으로 나왔거든요. 아 근데 뭔가 좀 아쉬워. 이 차는 도색을 해야 돼. 디자인 및 도색. 여기서 새로운 디자인 찾기. 여기 검색창에다가 코리아를 검색해줍니다. 검색.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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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저는 택시를 받을게요. 와, 디테일 뭐야. 이분 굉장히 도색을 잘 만들었어요. 위쪽에 택시 가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의 재원을 보시면 제로백 4.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02km. 자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우, 스타트 좋다. 이거 뭐야, 순식간에 90km 돌파, 100km 돌파. 와우 마이 갓. 아, 확실히 전기차 토크는 진짜 무섭네요.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최고속도 돌파 202km. 이번에는 핸들링 볼게요. 130km에서 오른쪽,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0km에서 핸들링, 몸통 박치기, 다음에는 드리프트. 오우 재밌다 이거.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 항목도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모터 및 배터리, 이게 있네요. 여기서 레이스용 배터리 바꾸시면 출력이 400마력으로 증가. 앞 범퍼 바꿀 수 있어. 리어 윙도 변경 가능하고. 스킵. 타이어 드래그 타이어 갑시다. 앞 타이어 폭 풀어, 뒤 타이어 폭 풀어, 그리고 타이어 좀 옆으로 빼줘. 앞쪽 트랙 폭 풀어, 뒤쪽 트랙 폭 풀어, 동력 풀어, 레이스용 천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어, 그리고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앞쪽 안틀바 풀어, 뒤쪽 안틀바 풀어, 차체 경량화 풀어. 재원을 보시면 이제 출력이 300마력에서 400마력으로. 클릭. 이제 제로백이 2초대. 여기에서 기어비를 건들면은 속도가 300km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이대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레이스 한번 달려볼게요. 헤알 런. 저는 아이오닉 6, 우리 팀은 폭스바겐 골프, 적팀은 렉서스, 에스마틴 미니, 아우디. 이런 친구들이 맞군요. 가자, 출발 스타트. 오케이, 자 가자. 나와 나와. 커브할 때 진짜 속도 조절 잘해야 돼요. 이거 왼쪽으로 살짝 미끄러지고 이렇게. 오 마이 갓. 안돼 꼴찌다. 이런 젠장 리타이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레이스로 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 거 받아볼게요. B700. 다음에는 오프드 갑니다. 카스카다 트레일. 지금 멤버를 보시면은 우리 팀도 아이오닉, 그리고 적팀도 아이오닉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BMW i4도 있어? 출발! 가자! 이번 레이스는 왠지 좋아요. 어? 같은 전기차끼리 대결한다면은 어? 승산이 있지. 자 이거 우리 팀.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갑시다. 열심히. 네, 먼저 갈게요. 이쪽으로. 옆으로 커브 조심하시고. 네, 커브 들어오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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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옆으로 돌아서
꽝치고 와주고 아이오닉의 높은 토크를 바탕으로 진흙기를 전부 다 뚫어드릴게요. 자, 속도 조절하면서 옆으로 턴. 어, 방금 잘 들어왔다. 옆으로 턴. 그렇지. 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브레이크 밟지 않아. 나는 브레이크 안 밟아. 오케이, 꼴찌에서 순식간에 중위권까지 성공.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후 5등. 이 정도면 완벽해. 1등은 우리 팀의 아이오닉 6.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승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